계속 입에서 이렇게 털 하나씩 뽑아내는 게 그냥 일상이 되고요. 그래요, 털은 장난 아니에요. 누나, 여자 발 좋아하면 정상인가요? 남자 발 좋아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은데. 나 한 번 더 썰 풀게요. 제가 변태 만난 썰. 그 교환학생 갔다 와서 대학생 때 친구랑 같이 네일로 여행을 갔어요. 네일로 여행을 하면 막 우리나라 기차 타고 지방 가면서 우리가 그때 학생이고 돈이 없으니까 다 찜질방에서 잔 거야. 그니까 찜질방도 되게 다양한 찜질방 있어. 막 해운대의 찜질방은 막 해운대 쫙 보이고 겁나 좋고 막 만화책 쌓여있고 막 완전 시설 좋은 찜질방도 다녀보고 그러다가 아마 여수였나? 거북선 모형 있고 이런 데가 어디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찜질방이 약간 그렇게 좋지 않았어. 다른 데는 여자 숙면실, 남자 숙면실이 따로 있는 데가 있는데 아 통영이다 통영! 와 좋아 좋아 통영 맞아요. 통영도 갔었어. 거기가 수면실이 있는데 남녀 혼용이었어 거기가. 근데 막 이상할 게 없는 게 진짜 엄청 크게 완전 무슨 엄청 커. 홀이 진짜 큰데 거기에 사람들이 쫙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. 그냥 약간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레크레이션 하는 홀 그 정도 크기에 수면실이었어. 저랑 제 친구가 거의 제일 구석쯤에 자리를 잡고 이불이랑 그 침대 이거 밑에 깔게 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 한 3시쯤, 4시쯤에 친구가 여자예요. 얘도 나 대학 당연히 나보고 내 이름이 철나면 아 뭐 윤숙이야. 아 윤숙아 하지마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아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러길래 제가 아 왜 나한테 왜 난리야 나 자고 있는데 아 뭐 이랬어.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러니까 발 만지지 말라고 이러는데 딱 발을 봤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뭐 그냥 자고 있었어. 근데 내 친구가 계속 뭐라고 한 거지 나한테. 그래서 저 아 뭔데 하고 봤는데 여기에 발이 있잖아 이러고 어떤 남자애가 한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애가 내 친구 발가락이랑 발을 이렇게 만지고 있었던 거야. 새벽 3시, 4시에 그래가지고 와 그래서 내 친구가 막 발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약간 너무 비몽사몽이고 이게 엄청 큰 홀이었거든? 진짜 큰데 사람들 막 이렇게 많이 자고 있는데 여기쯤에서 와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. 막 그래서 막 소리 지르기도 뭐하고 막 애매하고 이러고 너무 밤이었고 너무 새벽이고 다 자는 시간이고 이랬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도 근데 너무 피곤하고 그날 막 8시간 걷고 막 엄청 많이 걸은 다음에 찜질방 와서 푹 자고 있을 때니까 그냥 변태끼였던 거지. 그래서 가라고 하고 막 이러고 막 아 뭐야 이러니까 우리가 또 이러니까 얘가 쓱 사라졌어. 그리고 너무 어두우니까 우리도 갔나 보다 했어. 그래서 우리도 다시 잤어.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내 발을 만지는 거야. 누가 내 발을 막 만지는데 저번에 썰 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제발 그 촉감이 아니었길 바래. 혀는 아니었길 약간 핥는 느낌도 난데 아니었다고 나 잠결에 잘못 느낀 거라고 생각해. 근데 진짜 발을 자꾸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나도 아 뭐야 하면서 이렇게 나는 이제 알잖아 내 친구가 아니라 그거인 걸. 얘가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내 발 쪽을 만지고 있었던 거지. 발만 발가락 발이랑 발만 나랑 내 친구랑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얘 또 도망가고 그 찜질방 그 수면실 말고 그 가운데 뭐 사람들 찜질하고 막 약간 좀 다른 좀 더 오픈된 공간 가서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. 자 이겁니다. 닥터피쉬 뭔데? 그래요 통영 찜질방에서 닥터피쉬 만난 썰이었습니다. 그 사람 제정신상 모르겠어요. 그 사람한테 막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 왜 그러셨어요? 몇 살이세요? 누구세요?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 진짜 저희가 그때 너무 어리고 너무 잠결이었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지 내가 지금이었으면 진짜 난리 부렸다. 제가 진짜 소심해서 음식점에서 머리카락 나와도 뭐라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.
미용실에서 머리 마음에 안 들게 나와도 뭐라 못하는 사람인데 점점 이제 저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었으면 죽었다. 내가 그때 소심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지. 지금이었으면 진짜